아기가 되겠습니다. 아기가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소리 리딩을 했는데 그때 그 마음을 인식시켜 주셨는데 그 이후에 기침할 때마다 그 죽음의 공포 같은 두려움이 올라오더라고. 그 인지하면 또 몸으로 나가고 생각해 보니까 제 태아가 세상에 나가는 게 너무 두려워. 너무 무서워. 자, 따라합니다.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면 죽을까봐, 죽을까봐 벌벌 떠는, 벌벌 떠는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나라는 거 인정돼요. 내가 엄마예요. 본인이 아기. 너 왜 왔어? 너 왜 왔어? 왜 왔어? 나 너무 힘든데. 어우, 자식도 너무 많아. 아우, 아기들 짐덩어리들이 줄줄이 사탕이야. 너무 많아. 아우, 너무 힘들어. 너 생각만 해도 힘들어. 너무 힘들다. 죽고 싶어. 너무 힘들어서. 너 왜 왔어? 왜 왔어? 사랑 받고 싶어. 엄마 사랑 못 주는데? 줄 사랑이 하나도 없어. 그냥 힘들기만 해. 너무 힘들어. 난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너 아들이야? 딸이에요. 나 딸 필요 없는데. 나 책임져줄 남자 필요하고 나 도와줄 남자 필요한. 제가 도와드릴게. 너 여자잖아. 여자도 도울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 여자 열등하단 말이야. 제가 도와드릴게. 어떻게 도와?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 편하게? 네. 너 짐덩인데? 너 키우려면 엄청 힘들어. 필요한 사람들게요. 아우, 힘들어. 도와주기 전에 너 때문에 힘들어서 나 죽으면 어떡하? 지금도 죽고 싶은데. 어, 왜 이렇게 죽고 싶다 올라오지? 미치겠다. 우리 아기 임신했을 때 엄마 죽고 싶었나 봐. 힘들어 죽고 싶어. 그냥 계속 힘들어 죽고 싶어. 너 왜 생겼니? 막 이런 마음 올라와. 우리 아기가 그 마음을 인정을 안 하네. 짐덩어리, 짐덩어리. 쓸모없는, 쓸모없는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엄마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엄마를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짐덩어리, 짐덩어리 아기 마음이 납니다. 아기 마음이 납니다. 인정돼요? 그렇죠. 도울 수 있다고 자꾸 집착하지. 지금 이 아기 마음 인정돼요? 짐덩어리라고, 짐덩어리라고 쓸모없다고, 쓸모없다고 열등하다고, 열등 버림받은, 버림받은 아기가 납니다. 아기가 납니다. 엄마, 엄마,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제가 잘할게요. 제가 잘할게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버림받으면, 버림받으면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엄마한테 버림받으면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요.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 죽을까봐 두려워. 죽을까봐 두려워. 살 수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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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저 버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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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할게요. 다 할게요. 뭐든지 다 할게요. 제가 뭐든지 다 할게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제가 다 할게요. 다 제가 다 해드릴게요. 제가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시키는 거.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저 버리지 마세요. 죽을까 봐 두려워. 가만두려워. 죽을 만큼 두려워요. 죽을 만큼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요. 어린맛으면 너무 두려워요.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버리지 마세요 엄마. 제발 버리지 다 할게요. 제가 다 도와드릴게요. 잘할게요. 잘할게요. 무조건 다 할게요. 할게요. 제가 다 버리지 마세요. 엄마. 버리지 마세요. 엄마. 이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엄마 사랑에 집착하는 아기가 납니다. 이 마음이 올라오면 굴욕적이라고 수치스럽다고 고집부리며 거부하는 가해자로 살아 이 마음과 하나 되어 집착하는 아기로 살았습니다. 애쓰면서 버림받으면 큰일 난다고 집착하는 아기로 나와 남을 아프게 하며 가해자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집착하고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엄마 없으면 죽는 아기가 납니다. 엄마 사랑이 없으면 죽을까봐 벌벌 떠는 아기가 납니다. 자, 아기 마음 좀 인정되죠? 이 아기가 올라오면 굴욕감이 들어. 집착이 딱 뜨거든? 그러면은 막 너무 두려워. 그 집착하는 아기가 두려운 아기거든. 버림받으면 죽을까봐. 그러니까 인정을 못하고 굴욕감 뜨지, 두려움 뜨지. 그러면 그 아기 자체가 돼서 산 거예요. 인식이 좀 됩니까? 엄마. 사랑받고 싶은 아기가 납니다. 이 아기가 살았는데, 이 아기가 성당에 가서 하나님이 내 엄마야. 네. 그래서 이 아기가 종교생활하고 아기가 집안에서 뭐 집안이라고 엄마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 아기가 나라고 그게 인정이 돼야 돼. 저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엄마 나 좀 사랑해주세요. 나 엄마 사랑받고 싶어요. 자 어떤 마음 올라와요? 좀 귀엽기도 한데 수치가 좀. 그렇죠. 네. 본인의 사랑받고 싶은 아기를 수치 주는 굴욕감. 그러면 살면서 어떨 때 굴욕감이 올라왔어요? 인정받지 못할 때. 어떤 조직에 들어갔을 때 네. 제가 별로 빛이 나지 않고 존재가 이렇게 무시당한다고 느껴질 때 되게 굴욕적이고 거기는 가기 싫은 마음이 오르고. 아 인정을 못 받을 때? 네. 인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하는 아기가 있어. 그치? 그래서 그 인정을 못 받으면 그건 수치당한 거야. 그렇게 생각해요. 그쵸? 근데 그 인정받는 게 당연하다고 느끼는 아기가 집착. 엄마의 사랑과 인정에 딱 집착하는 아기예요. 그 집착을 놓으려면 죽을 것 같아. 봐, 남이 인정을 안 해주는데도 굴욕감을 느끼는데 만약에 수치당해봐. 너 필요 없어. 너 쓸모없어. 가봐. 이래봐요. 너무 무서울걸? 만약에 내가 명의하기 보고 아우 명의 아우 쓸모 하나도 없네 진짜 아우 저 성형지부 저 리더 내려놓고 그냥 가 아우 아예 쓸모없어 이래봐 어떨 것 같아요?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래요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죽고 싶지 않아야 되거든. 네 갈게요 이러고 갈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고 그래도 지금 올라오잖아 굴욕감이. 근데 인정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수치당하고 아래로 뚝 떨어져도 그래 이렇게 딱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게 집착 얘기가 되게 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려놓으려고 하면 너무 두려운 거야. 머리로는 이제 그걸 알겠는데 몸에서 올라. 네, 몸에서 올라오고 풀 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영체방 손잡을 때 보면
뒷가시게 가해자가 딱 드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나는 어떤 그런 그 옛날 가톨릭 있을 때는 드러나기 일을 했거든요. 강의를 했으니까. 왜 거기는 또 안전하다고 마음을 버리고 해서 그런지.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동영상을 보는데 드러날까봐 너무 무섭고. 예전에 있을 때는 그냥 수치가 해버린 거지. 그냥 수치해버린 거지, 강의할 때. 근데 여기서는 그 수치를 딱 인식하니까. 가해자가 뜨면서 드러나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뜨는 거죠. 그쵸? 근데 그 수치당할까봐 두려운 그 약자를 보려고 할 때 굴욕감이 정말로 너무 두려운 거야. 그 약자 인정이. 그래서 그 굴욕감을 엄청 인정하고 느껴야 돼요. 자, 그러려면 남편도 굴욕감을 안 줄 것이고, 우리 아기한테. 네. 자식들이 굴욕감을 줄 리가 없고, 딱 관리하고 살았거든. 절대로 안 느끼려고. 어떤 상황에서, 상황이 쳐줄 거예요. 어쨌든 공부 되려고 하면. 상황이 와서 뭔가 굴욕감이 빡 인정 못 받고 뭐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상황이 딱 오겠지. 딱 그때 그거 알아차려야 돼요. 그 아기를. 근데 그 아기가 이렇게 자존심이라고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대를 세우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그러니까 그 인정받는 게 당연한 거야. 이런 아기가 내가 인정 못 받은 거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해요. 그걸 딱 안 봐. 그러니까 엄마가 뱃속에서 엄마가 나를 열등이 짐덩이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인정 안 해주려고 그래. 그거는 그냥 엄마가 그냥 그런 거야. 엄마는 나를 사랑했어. 이걸 붙잡고 있어. 그냥 인정받은 것만 집착하네. 인정받지 못한 애를 갖다 인정을 안 해줘. 인정받지 못한 명의가 있거든. 근데 그 명의에 대해서는 거의 땅에 묻어버렸어. 자, 아픈 음악 틀어주세요. 인정받지 못한. 인정받지 못한. 명의 아픔이. 명의 아픔. 아기 아픔이. 아기 아픔. 바로 접니다. 바로 접니다. 엄마. 엄마. 엄마의 아기로. 엄마의 아기로. 응석 부리면서. 응석 부리면서. 미움 쓰면서. 미움 쓰면서. 떼 쓰면서. 떼 쓰면서. 징징거리면서. 징징거리면서. 똥싸배기로. 똥싸배기로.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애쓰고. 애쓰고. 착한 딸 되려고. 착한 딸 되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사랑에 집착하는. 사랑에 집착하는. 아기를 버린. 아기를 버린. 어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른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아기로 살지 못한. 명의의 인생이. 명의의 인생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잃어버린. 잃어버린. 내 아기의 아픔이. 내 아기의 아픔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다 빼앗기. 다 빼앗기. 내 아기의 아픔이. 내 아기의 아픔이. 인정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내 아기 마음이. 내 아기 마음이. 너무 사랑. 너무 서러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아기로. 아기로.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사랑받아 본 적 없는. 제 인생이. 내 인생이.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두려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긴장 없이. 긴장 없이. 편하게. 편하게. 징징거려 본 적 없는. 징징거려 본 적 없는. 내 아기가. 내 아기가. 너무 아파요. 너무 아파요. 날마다. 날마다.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버림받을까봐 두려워. 눈치 보고 살았습니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이제부터. 이제부터. 아기가 되겠습니다. 아기가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애쓰고, 애쓰고, 응석 부리고, 응석 부리고, 면질하면서, 면질하면서, 사랑받고 싶어서, 사랑받고 싶어서, 날마다, 날마다, 그 아기를, 그 아기를 참고, 참고, 외면했습니다. 외면했습니다.
앞으로. 앞으로. 헤라 엄마의. 헤라 엄마의. 아기가 되겠습니다. 아기가 되겠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눈치 보지 않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할 말 다 하고. 응석 부리고. 응석 부리고. 골질도 부리겠습니다. 골질도 부리겠습니다. 솔직하겠습니다. 솔직하겠습니다. 애쓰지 않겠습니다. 애쓰지 않겠습니다. 버리시면. 버리시면. 버림받겠습니다. 버림받겠습니다. 미워하시면. 미워하시면. 미움받겠습니다. 미움받겠습니다. 사랑 주시면. 사랑 주시면. 사랑받겠습니다. 사랑받겠습니다. 버림받지 않을 것을. 버림받지 않을 것을. 알기에. 알기에. 본시 버리는 것이 없음을. 본시 버리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알기에. 기꺼이 버림받겠습니다. 기꺼이 버림받겠습니다. 나는 우리 엄마의 아기입니다. 아기입니다. 나는 헤라 엄마의 마음의 아기입니다. 마음의 아기입니다. 엄마를 믿기에 조금 부족해도 다 인정하고 사랑에만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버려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미워해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기에 어떤 것을 주셔도 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난 아기니까요. 아기는 그래서 사랑입니다. 아기로 살지 못해서 사랑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담지 못했습니다. 아기로 살아서 예수님을 담고 영체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내 아기를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똥사배기처럼 징징대는 내 아기를 수치 주지 않고 그 아픔을 인정하겠습니다. 한 번도 못했지 내게. 네. 응, 나한테 해요. 다 받아줄게. 괜찮아. 실수해봤자 얼마나 얘기해서 그치? 그리고 막 미움 쓰고 뭐 그래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치? 그리고 싸워야 돼. 원래 싸우기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워낙 이렇게 딱 이렇게 정자세로 막 애를 쓰고 걔가 딱 근데 오히려 이렇게 마음을 인정하잖아. 오히려 실수 안 해. 편안하니까. 긴장하니까 자꾸 걸리고 애쓰고 실수하고 그리고 집착하게 돼. 그리고 신경이 날카롭해서. 왜냐하면 실수하면 안 돼. 인정받아야 되고 완벽해야 돼. 이게 있으니까 더 이렇게 날카롭고 그게 딱 끊어져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움받고 버림받는 거 안 두려워하고 그냥 할 때 이게 그릇이 한 번 더 커지는 거야. 그 애기를 인정할 때. 그래서 애기를 인정한다고 하는데 하는 놈이 그 놈이야. 알겠죠? 그래서 버리는 건 나쁘다고 하면서 막 집착하는 그 마음이 그 애기 마음이야. 버릴 때 너무 두렵고 그렇죠? 버림받는 게 두려운 애기가 버리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애기를 쓸 때 애기는 여러분 뗐으면 어때요? 엄청 무섭지 그치? 막 살기 세잖아. 그러니까 날카로운 살기도 쓰고 사랑도 확 나오고 거침없고 근데 되게 진실하지. 그래서 예수도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아주 무섭잖아. 화낼 때. 애기들이 화낼 때랑 똑같아요. 애기로 사는 거예요. 깨달음이 별거 없어. 애고는 애기인데 그 애기를 이렇게 자기가 때가 지켜보는 의식이 있어. 본래 의식. 그거를 보면서 하는 거야. 근데 그게 깨져야 돼. 그 애기가. 그래서 징징거리는 그 애기 있잖아. 그거를 누구랑 푸냐면 여기 제일 징징이가 누구냐면 제 똥사백이랑 그 옆에 저 쟤도 똥사백이고 저 아니 뭐 다네 똥사백이. 그걸 징징이로 불러야 돼요. 이해서. 근데 그게 제대로 걸리면 아다리가 내 속에서 내 소리가 나. 응애. 내가 지난번에 사랑 세션 할 때 저 밟았는데 깜짝 놀라서 응애. 나는 거야. 그 소리가 딱 건드려져서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풀다 보면 나보다 큰 똥싸배기 애기가 날 탁 치면
싫어, 엄마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떼쓰는 게 나오는 얘기. 팍 나와요. 알겠죠? 그리고 이제 하다가, 뭔가 이렇게 나한테도 그냥, 나를 그냥 직장 상사처럼 딱 하는 게 있어. 우리 아기가. 그러면 안 돼. 많이 편해졌는데요? 네, 편해졌어요? 네. 그래도 그 아기가 실망시킬까봐 되게 두렵잖아. 직장 상사는 아닌데 지금 긴장한 아기야. 엄마가 나를 갖다 버릴까봐. 아까 그러잖아.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그랬잖아, 아기가. 엄마한테, 그치? 그리고 엄마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많이 도와줬어요. 많이 도와줬잖아. 그래서 엄마가 우리 아기한테는 잘했을 거야. 그치? 근데 그 아기도 그냥 버림받을까봐 두려운 아기도 인정해서 어때야 되냐면 엄마가 버려도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AI라고 본 적 있어요? 그 거기 나오는 AI 같아야 돼. 버려도 엄마를 끝까지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아기. 그 아기처럼 돼야 돼. 절대 버리면 안 받아야지 하고 애쓰는 그거를 다 끊어야 돼요. 알았죠?